그런 거짓 예언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생명이 없고 진실이 없고 성취함이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호상. 오늘은 시즌2 151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5월 1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 많이 배웁니다만 작가 카렌 서든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오늘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함으로 오늘 천국을 살짝 엿보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겔서 11장 2절과 3절, 그 다음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절과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인터넷의 발달이 좋은 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침마다 1호3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인터넷만큼 거짓 뉴스를 잘 퍼뜨리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끔 이렇게 인터넷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들만 뭐 하나님과 뭐 이른바 직통 계시가 있다, 뭐 하나님이 그 뜻을 나에게 알리셨다, 뭐 이런 사람들, 또 자기만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 또 자기가 푸는 그 성경의 비유가 맞다, 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음모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미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계시록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 그리스도가 666표를 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66보다 적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지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666이다, 이것이 666이다, 이것이 666이다, 이거는 성경적인 것 같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적 그리스도가 666을 받게 하는 거지 적 그리스도가 없이 666이 먼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게 666이다, 저거 666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적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특정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적 그리스도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튜브를 더욱더 많이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또 돈을 그래서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거짓으로라도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정작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사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며 땅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에스겔 당시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사람들은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바벨론에서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나 이 이단 같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악한 자들은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가마가 되고 자신들은 고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당시 성전에는요 무거운 뚜껑을 가진 가마가 있었고 제단에서 제사 지낸 고기를 거기에 삶곤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난 고기를 가마에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그것을 아무나 막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잘 간직할 필요가 있었고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고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 가마솥의 고기는 굉장히 안전하게 잘 지켜지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가마솥의 고기가 된다. 그것은 안전을 보장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요. 이제 바벨론에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은 가마솥 고기처럼 안전할 것이다 라고 거짓 평안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예언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생명이 없고 진실이 없고 성취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들 음모를 드러낸다고 하는 사람들 또 계시록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의 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말 듣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사람 없고 이 사람들 말 듣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말하는 성취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참 목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해질 거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예언, 참된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기 때문에 따르게 됩니다. 분명히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 있게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의 옛 뱀부터 시작해서 이 거짓 선지자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듣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21절을 읽고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진실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메시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 우리들 영혼에 자양분 삼아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분별하여 아닌 것은 버리게 하시고 참된 것은 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발견하여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